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입니다. 자, 3월 5일 시장, 연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이제 장중에 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하락폭이 컸지만, 우리가 이 환율이 1130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1125원 넘어서면 이제 경계, 대신에 위험한 순간에 1130원 이상 가면 뭐라 했어요? 위험하다 했죠?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환율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뭘 싫어하느냐 하면, 방향성이 없는, 방향성 부재를 싫어합니다. 또한 가지는 빠른 속도를 싫어해요. 자, 방향성 자체를 예상할 수 없을 때, 이때 이 외국인들은 이 환율과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규모가 크죠. 돈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방향성이 없을 때를 싫어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빠르게 변할 때를 싫어해요.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환율이 속도가 붙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이제 싫어하는 모습들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재 나오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신 이것도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지금 중기금리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양시장 모두 다 그랬어요. 대신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다들 양아치예요. 다들 매도를 나타내면서 개인 혼자 시장을 또 버텨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뭐 오늘 이두 가지 내용을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준을 시장은 싫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포인트가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등장했지만 인내심을 가지자라고 얘기해요. 인내심을 가지자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는 얘기죠. 시장은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자, 시장에서 싫어하는 것이 연준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느냐. 연준이 싫어하는 행동을 지금 방금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인내심이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시장은 기다리기 싫어요. 또한 가지는 뭐냐? 유동성을 회수하는 연준을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했고, 만약에 다음에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이런 초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한다든지, 그랬을 때 시장은 상당한 반발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인내심이라는 단어란 자체가 시장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거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떻게 해서든 좀더 적극적인 발언을 통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구원투수로 나서길 바라지만, 실제로 인내심을 가지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미국 증시에 크게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오늘 밤에 물론 일부 반등은 나타나겠지만, 이 반등세 자체가 시장을 다시 한번더 드라마틱하게 신고가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요. 어제도 우리가 이 시나리오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하나가 이제 상원에서에 대한 통과.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이제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FOMC 회의가 언제라 했어요? FOMC 회의가 3월 16일에서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FOMC 회의 자체에 대한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작은 흐름상에서에 대한 박수권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단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다시 한번 더, 아이고,
3020포인트까지 다시 넘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어때요? 사실 이제 2월달 그리고 3월달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빠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은 흘러내리는 각도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반작용이 강하면 그만큼 정작용이 강하게 올라온다 했죠. 시장 자체는 수렴 이후에 급등을 할 때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반작용이 강하게 움직이고 정작용이 또다시 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각도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있는 건 이런 각이 나타날 수도 이런 급등은 안 나와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는 또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각 자체가 죽었다는 거죠. 왜 죽었느냐?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거래대금도 줄고 있어요. 지금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지금 자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3월달은 뭐라 했습니까?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전초전이다 였죠. 그 전초전에 대한 움직임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무기력한 시장 자체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락을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각도 자체가 안 살아요.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붙이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마지노선 자리라 했죠. 제가 900포인트에서 91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0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라 했어요. 이 포인트를 일부 벗어날 수는 있어도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 오히려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횡보를 붙이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도 지금 현재 개인들이 상당한 방어를 해주면서 지켜주는 움직임인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지키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 탄력을 한번 붙여준다면 시장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기전자라든지 그죠? 또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기세가 다시 한번 더 유입돼야 됩니다. 지금은 자. 다시 시장을 또 보면 요번에 오늘 또 발표된 것 중에 요 중요한 거 요거 한 개만 좀 체크를 할게요. 4분기 D램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삼성이 지금 4분기에 다시 한번 더 점유율 자체가 올랐습니다. 42%로 올랐어요. 원래 3분기가 41%였는데 1% 더 올랐습니다. D램에 대한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세계 2등이에요. 28에서 29로 올랐는데 마이크론이 오히려 줄었어요. 25에서 23으로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세 가지 기업이 이 D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킨게임의 승자들이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이 D램 가격 자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마찬가지로 1분기까지도 이 반도체 관련된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주가의 일부 선반영은 분명히 되어 있다. 이 정도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G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자, 일단은 지금 수급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한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더라도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어제 거네요. 자,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 자체가 지금 현재 코스닥 쪽에서 보면 개별적인 움직임을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 이제 개별적인 매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또 KB금융, 그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KB금융과 보면 삼성생명, 보험주죠, 은행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왔고, 그럼 LG가 왜 들어왔냐? 최근에 하락폭이 컸다.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이죠. HMM, 해운, CS윈드, 신재생, 그 SK. SK도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도 작은 박스권 하단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났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철강 또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한 경기 회복 관련된 모멘텀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5G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5G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5G가 지금 악재가 얼마 전에 노출이 한번 됐었어요. 바로 이제 삼성의 5G 장비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자, AT&T에 대한 수주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믿었던 미국과 일본에서 위기가 나왔다라는 건데, 자, 2020년도 8월 달에 삼성에서 5G 장비를 버라이즌에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 장비를 공급합니다. 그죠? 자, 이 버라이즌은 그 전에 고객사가 누구냐면 노키아였어요. 노키아에 대한 부분 자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왔다. 점유율 자체를. 그리고 여기에 공급을 하면서 이 버라이즌이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빠른 5G 현재 다운로드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은 크게 3대 회사가 있다 했죠. AT&T, T모바일. 자, 그리고 이제 버라이즌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이 버라이즌의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AT&T하고 T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좀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 AT&T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 대한 장비를 납품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자, 이런 악재가 3월 2일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5G 관련주가 반등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 5G 관련주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것이 첫 번째 악재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버라이즌에 대한 작년 호재 이후에는 실적 자체가, 통신 장비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오히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KT가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더 빠르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계속적인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신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할 시기입니다. 5G 예산 자체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미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또 판단을 해야 돼요. 자, 5G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적으로 오늘 뭐 5G 관련해서도 서진 시스템이 가장 상승세가 높았는데, 자, 서진 시스템은 오늘 11%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주가적인 부분, 박스권 하단 국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붙이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 꾸준한 이제 지지를 보였던 자리에서, 자, 일부 감회도가 이제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그런 수급에 대한 주된 주인공이 누굽니까? 기관에 대한 수급이 움직일 때마다 주가에 대한 반등이 보이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기관에 대한 수급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들어주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또다시 유입됐어요. 그죠? 기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바닥 권역에 대한 자리를 잡았다. 일단 시장 자체가 빠지지 않는다면, 이 5G 관련주들은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KMW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이 구간 자체가 앞에서 다중바닥 형태를 띠던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손바뀜이 꾸준하게 이제 이루어져 왔던 자리거든요. 자, 앞에서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물량 이탈이 나오면서 양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올려내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더 개선되는 모습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더욱더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기관에 의해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은 조금 아쉬운 것이 수급이 지금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기관에서도 대부분 다 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들어올렸던 이런 56,000원 자리 권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앞에서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서에 대한 매수도 들어왔던 곳이 또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물량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지금 현재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기관에 대한 수급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지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5G 요금 관련해서 이제 엔텔스라는 기업도 여전히 우상향을 좀 붙이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양상인데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다시 좀 더 변할 수 있는 자리고요. 뭐 다사 네트워크스나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죠. 지금 현재 다중바닥 형태를 띌 수 있는 자리까지는 대부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이솔루션도 중요하죠. 오이솔루션.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선 밑으로까지 내려왔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도 보면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가 그 전에 일부가 다 들어와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볼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에이스테크도 오늘 반등이 또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업종 내에서 뭔가에 대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에이스테크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반등을 붙였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삼성전자발 5G 통신장비 관련주들입니다. 그럼 또다시 한번 더 이런 5G 장비에 대한 악재 뉴스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한번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악재는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악재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들을 또 하셨던 종목을 함께 보시면 일단 SK이닉스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자, SK이닉스가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15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현재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적인 신고가예요, 사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지금은 이평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이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추세 추종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세 추종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올라왔던 시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격도가 상당 부분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격은 일부 좁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이제 D램에 대한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이닉스발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요.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이격은 다시 한 번 더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서 거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차익 매물을 실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면 누군가는 지금 현재 고가 권역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매도를 하는 것이 기관에 대한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SK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빠질 때에는 추가적인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아 주가 빠진다 매도를 해야겠다 아 여기서부터 죽는구나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치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SK이닉스는 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2분기가 원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으면 2분기하고 3분기가 실적에 대한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D램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가지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인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주식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한번 매수를 할때 보면 한 번만에 다 매수합니다. 특히 대형주는 그렇게 이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수를 한다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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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빠질 때마다 사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그렇게 펀드형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적립식 펀드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CJ를 물어보셨는데요. 자, CJ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가격이 얼마나 했어요? 9만원 전후 가격은 저렴한 자리라 했죠. 현재 이 9만원 전후에서 한번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추세적 상승을 붙이면서 11만 8천원까지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공개 방송상에 추천을 했던 추천주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CJ그룹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비, 내수용이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또다시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자회사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CJ 대한통운에 대한 이슈가 또 있어요. 택배 가격에 대한 인상.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CJ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그리고 내수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경기 회복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인 여건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에 대한 하락은 회사 내 일시적인 요인이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어제에 대한 연기금 매수 패턴을 보더라도 소비재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를 보였던 것이 연기금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지금 이 CJ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하락을 좀더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9만 원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을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이제 옆으로 지금 횡보를 좀 붙이고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천을 했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 11월 17일 자리인데요.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바닥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나타내면서 요 가격대가 매집 자리라 했죠. 매집 자리 이후에 현재 추세적 상승이 이제 붙어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를 이제 올리면서, 자, 어때요? 파동적으로 이 추세를 가지고 가는 자리죠.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도전, 또 다시 한번더 조정은 나오는데, 현재 이 구간은 이제 눌림목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대동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농기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성수기가 언제냐? 얘들이 이제 1분기하고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진입을 앞두고 현재 눌림목에 내려와 있는 자리죠. 그래, 이런 부분 자체는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이런 매직 가격대까지 안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다면 우리가 아 이거는 조금 더 시세를 좀쉴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앞에 있던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 그쳤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익 실현 물량이 다 났다로 보는 것은 힘들어요. 다시 한번더 돌아설 수 있는 자리 감안을 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장 관심 종목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일단 ST 큐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실적 악재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지금 나타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부분인데, 대주주가 현재 8%에 대한 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AACR, 임상암학회.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이제 4월 달에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발표 기대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더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ST큐브에 대한 위탁 생산업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건전성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 자, 두 번째 이제 로보로보인데요. 어제 로보로보였는데,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장중에도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보로보 좀더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덱스터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꾸준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선익 시스템, 뭐 엔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덱스터 모두 다 이제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난주부터 제가 꾸준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재료라든지 또는 테마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3월달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런 덱스터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덱스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주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빠졌을 때 얘기를 했던 기업인데, 자, 이제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지, 결국에는 자, 앞에서 코로나에 대한 악재로 여겨졌던 이 9,000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로보로보는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대신 윗꼬리가 또 길게 달렸어요.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 요 자리가 지금 물량을 꾸준하게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저는 한 번의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갈 때는 앞에 있는 전고점 한번 돌파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자, ST큐브는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좀 작지만, 지금 현재, AACR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요. 특히 이제 일정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이면 이미 주가가 조금씩 선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종목은 비중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적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내일 좀 관심주까지 한번 알아보셨고요. 이상로 대표, 저의 이제 스마트 밴드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현재 44만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라이브 방송과 1일 1종목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벤트 있으니까요. 와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또는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